자, 오늘은 저희가 뭘 하냐면요. 순전히 재미로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밑도 끝도 없이 하는 보드게임 MBTI입니다. 그 어떤 저 뭐야 공신력과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제로, 순전히 재미, 제로. 뇌피셜, 순전히 재미, 뇌피셜. 뇌피셜. 그 MBTI가 짧게 네 가지 기준으로 16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거 다 하면 시간 밤새야 되니까, 그냥 요 뭉탱이 4개. 뭉탱이 4개를 하기로 했고,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처음 하기로 한 게, 탐험가형. 그렇습니다. 탐험가요. 저는 요 탐험가라는 말에 집중을 해가지고 게임을 골랐어요. 아, 진짜 너무 막 하셨네. 네 개를 어떻게 나누셨지 궁금하네, 그러면은. 심플하다, 심플. 라마님은요? 어떻게 골랐어요, 게임? 아, 저는 제가 나름 생각하는 이제 기준으로 골랐죠. 그러니까 오. 탐험가형, 아, 근데 탐험가형이 왜 탐험가형인지 정도는 얘기해 주시죠. 아, 탐험가요? 그나마 공신력 있으신. 뭐, 예, 아까 MBTI가 이렇게 네 개의 단어로 나눠져 있잖아요. 레터로 나눠져 그쵸. 있잖아요. 그쵸. 예, 요렇게 나눠져 있는데, 탐험가형을 기준하는 거는 S랑 P라고 하더라고요. S와 P. 그러니까 네. S면서 네, P인 P인 거. 아이들이 모두가 요번에 탐험형이 오호.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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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P, STSSPPP. P, P. 네. 이렇습니다. 네. 요네 개를 그렇다고 탐험가라고 하더라고요. 묶어서, 네. 네. S가 뭐죠? S가 뭐지? N이랑? S가 요즘 바뀌었던데 일단 센식이었어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러니까 감각인가요? 그럼 감각? 좀더 현실적인 걸 말해요. 반대가 직관이거든요. 현실적인 거? 현실주의자감 약간 좀 더. 네. P랑 J가 이게, 까먹었다. 펄시빙과, 이거 그거네. 계획적이냐, 즉흥적이냐. 아, 맞아요. 네. 그 말은 즉흥적인 거라죠, 결국엔. 이번 거는. 이 P니까. 그렇죠. 즉, 예, 네, 그렇기도 하고 약간 그 선택지에 대한 거를 좀 많이 강조를 보통 하더라고요. 선택지? 그러니까 그게 선택지가 뭐지? 많은 걸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배스킨라빈스 이렇게 31이냐? 선택지를 이렇게 좁히는 걸 좋아하고, 그 P 같은 경우는 좀 열려 있는 걸 좋아해요. 약간 좀 가능성을 추구하는 거고, 하나 딱 S. 정해서 누가 시키는 걸 싫어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런 오케이. 느낌? 약간 오케이, 그런 느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이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추구하는, 다양성을 그래서 추구하는, 탐험가인 거죠. 맞네, 새로운 맞네. 경험을 추구하는 탐험가형. 오, 맞네, 맞네. 이제 알았어요, 그렇다고 그거. 하더라고요. 라이브에서 MBTI를 배웠습니다. 네. 16 personalities에 나와 있는 걸로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요네 개. 저는 게임을 어떻게 골랐냐? 요 나와 있는 설명만 보고 골랐습니다. 요거만 보고, 요거만 보고. 아, 이 사람 너무 날림이잖아. 아, 아니야, 근거는 있죠. 근거는 있죠. 요게 오케이. 근거지, 요게 근거지. 그 근거 좀잘 얘기해 주세요. 아, 근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씩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오케이. 이게 보드게임이라는 취미랑 안 어울리는 성격 타입이 있어요. 보드게임을 접해도 그냥 그렇게 나의 취미로 삼지 않게 될 타입이 있는데, 그 타입이 바로 E랑 F가 붙어 있는 경우. 왜냐면은 이제 요거. E이신 분들은 굉장히 사교적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적인 보드게임이란 취미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취미를 섭렵하고 계실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보드 그래서 이제 게임에 그런 국한되지 부분을 좀 않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드게임은 어떻게 보면 누가 하자고 하면 하는 그런 정도 선일 확률도 있다. 맞는 하지만 말입니다. 뇌피셜이다. 아, 근데 뭐 실제로도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좀 외향적인 쪽이 강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활동적인 것도 많이 하니까. 네. 만능 재주꾼부터 보는 건가요? 그쵸. 대담하고 현실적 성향으로 다양한 도구 사용에 능숙한 탐험형. 저 먼저 할까요? 라마님 먼저 하시겠어요? 아, 좋습니다. 그럼 저부터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저는 이제 ISTP에서 이제 S랑 P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탐험가형이니까 새로운 경험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점을 둔게 이제 I랑 T가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쵸. I이신 분들은 보통 대부분 인터랙션을 싫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의 것이 흐트러지는 걸 되게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할 수 있고 내가 혼자 사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만능 제주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메커니즘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런 분들은 퍼즐 풀이를 되게 좋아해요. 오. 그래서 퍼즐 풀이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리코쉐 로봇. 혼자서도 할 수 있고 같이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로직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고 리코쉐 로봇 같은 경우는 매판 굉장히 새롭잖아요. 비슷하지만 그쵸? 전혀 다르잖아요. 매판. 그렇기 때문에 뭐 오브족 같은 게임도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매판 새롭게 이렇게 사고해야 되는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 아하. 이 RAISTP. 일단 여러분들 혹시 리코챗 모르는 분들 혹시 있을까봐 짧게만 얘기 드리면 리코챗은 그냥 단순하게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지도에다가 랜덤하게 로봇을 놓고 어떤 한 로봇을 특정 위치에 보내는 최단 루트를 찾는 거를 누가 빨리 하나를 찾는 게임이에요. 그 매판 새로운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맵이라던가 게임의 초기 세팅이 계속 바뀌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여기서 이제 P랑 J를 저는 거기서 나름 이렇게 상정을 해봤는데 J 같은 경우는 라운드가 뭐 예를 들어서 5라운드 게임이면 5라운드 목표가 다 있는 게임. 오. 그런 게임 있죠. 가이아 프로젝트 같이. 5라운드 아~ 때 되면은 5라운드는 요걸로 득점해. 4라운드는 요걸로 득점해. 그렇게 쫙 알려져 있는 걸 좋아해요. J는. 아~ 특히 SJ는. 왜냐면 모든 정보를 미리 취합하고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P는 그게 아니라 매번 새로운 가능성, 매번 새로운 찬스가 열리는 게 즐거운 거예요. 이게 그거네요. 이게 J가 좀 더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미리 짜놓고 예견된... 들어가는 스타일이 그렇죠. 네. 그래서 미리 네. 목표들이 주어져야지 장기 목표가 그쵸. 주어져야지 거기에 맞게 네네. 차근차근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인 네네. 거고 네네네. 피는 사람들은 아 그런 거 없고 그냥 그때 즉흥적으로 바뀌는 상황에 그쵸. 대처하는 그쵸. 것들을 즐긴다는 말인 거죠. 그게 재밌는 거지. 네, 네. 대신 그 정보가 그 정보가 애매까리하면 안 돼요. 아 그렇죠. 논리적인 정보들이 매 라운드 주어져야지 재밌어. 아하.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사위를 극혐할 수 있어요. 오, 아니 이분 심리학 공부한 건 난데 더 파고드셨는데? 아니요, 전부 내 피셜, 전부 내 피셜. 그럴싸하게 지금 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오 씨, 너무 이분 꼼꼼하게 그랬는데?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나 망했는데? 먼저 하셨어야죠. 아, 오늘은 라마님한테 얹혀가는 걸로. 저는 여기 요 설명에서 저는 아이 모르겠고 티 모르겠고 다 모르겠고 저는 그냥 아이도요? 아이도? 아이까지? 아, 저는 여기에 나온 설명이 정확하다는 근거하에 오케이. 대담하고 다양한 도구 사용에 능숙하다 이걸 보드게임을 어떻게 보셨지? 집중을 해서 제가 고른 게임은 약간 좀 마음에 걸리는 점은 저도 안 해본 게임이라는 거. 아 뭐야? 스티히 마이스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응? 아십니까? 스티히 마이스터? 마이스터. 처음 들어보는데? 트릭 테이킹 게임입니다. 이게 굉장히 대범하시군요. 이게 프리드만 프리제가 만든 트릭 테이킹 게임입니다. 놀랍게 초록색이 아니네요. FF도 아, 그쵸? 아니고. 이건 아니고라서 그런가? 아무튼. 근데 이 게임을 제가 왜 골랐나? 이 게임은 트릭 테이킹 게임인데 규칙이 매번 할 때마다 랜덤하게 정해요. 규칙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규칙 카드가 몇 개 있어가지고 대범하다. 그걸 조합해가지고 예를 들면 트럼프가 숫자인가? 트럼프가 뭐 무늬인가? 뭐 그런 거 다 랜덤하게 정하고 트럼프가 있는가 없는가도 정하고 되게 다양한 트릭 테이킹 분야에서 나왔던 수많은 규칙들을 그냥 섞어서 조합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플레이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뭐 점수 규칙도 바뀌고 트럼프 규칙 바뀌고 그런 드래프팅 규칙 바뀌고 그렇게 해서 이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이 만능 제주꾼은 어떤 트릭 테이킹 규칙이더라도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그렇죠. 비슷하죠. 네, 신기하게. 생각한 거랑 비슷하네요. 네.
결과는 같았다. 결과는. 결과는 같았다. 아 근데 약간 한 가지 놓치신 게 살짝 있으신 것 같아요. 어 뭡니까? 현실적인 성향으로. 현실적인 사람이 저 정도 랜덤을 좋아할까? 좀 궁금한데 아, 근데... 제가 해본 게임이라서 어느 정도 랜덤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트릭테킹 게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카드를 받고 예측하는 게 트릭테킹의 기본 재미잖아요. 비딩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통제감은 줄 수 있고 완전히 운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그때 그때마다 적응하는 게 이 만능 재주꾼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오, 괜찮네요. 뭐 안 해봐서 게임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해보고 한번... 싶은데 아직 못 해봤어요. 아. ISTP이신 분들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시길. 저 이거 한글화 해놓고 아직 못 해봤어요. 아 있으시군요. 있는데 근데 이게 약간 아, 들이밀기가 이게 트릭 테이킹을 꽤 많이 해보신 분들이 아니면 선뜻 들이밀기 좀 어려워서 초심자한테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네 비슷했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제가 할게요. 두 번째 게임 시작은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왜냐면은 이유는 방금 스포를 당했어요. 네. 그래요? 무한 기다림님이 맞춰버렸어. 아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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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504란 말이에요. 여기. 아. 왜죠? 여기에서 왜죠?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 시도하거나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융통성 있는 성격의 어떤 도전 정신을 추구하고 새로운 걸 추구하니까 새로운 메커니즘의 조합에 뭐랄까 관대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504가지 게임을 해보실 수 있는 504를 골랐어요. 맞잖아 이거 맞잖아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일리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504가 어떤 게임이냐면요. 여기 써 있어요. 어셈블 9 게임 메커니즘. 그래서 9개의 게임 메커니즘을 랜덤하게 섞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504가지다. 그래서 504가지 게임은 이 게임 하나로 할 수 있다. 라고 이 미친 작가가 만든 이걸 게임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냥 키트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임이 기본 재미는 줘야 된다는 거. 아, 제가 왜 그랬냐면 여기서는 재미가 아니라 목 탄다. 얘는 재미가 아니라 새로운 것. 얘는 그냥 새로운 것만 좋아하는 놈인 거예요, 얘는. 선생님 목 탑니다. 아, 네, 어떤 취지에서 고르셨는지는 알겠는데. 아, 알겠어요. 네,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T랑 F 차이에서 지금 그 마이스터랑 504의 지금 차이가 나왔잖아요. T랑 F에서 차이에서. 아, 그렇죠. 지금 여기서 뭐 지니님 워딩으로 보고하셨으니까 이 두 개의 워딩 중에서 무엇이 그 트릭 테이킹을 고르게 했고 무엇이 504를 고르게 하셨는지 혹시 가능한가요? 트릭 테이킹은 물론 그걸 보고 고르진 않았고 두 개의 차이.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 오케이, 차이. 여기 왼쪽에 만능 재주꾼은 요 현실적이라는 게 걸렸고 여기서는 그냥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 자체를 좋아한다라는 거에 저는 차이로 둔 거였어요. 스팀마이스터 엄청 새로운 거. 제가 봤을 때 스팀마이스터는 막 게임이 아니에요. 얘는 그래도 트릭테킹이라고 하는 기본 구조가 짜여져 있고 거기서 돌아가는 건데 504는 이거 개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예술가이기 때문에 게임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창작물. 그렇죠. 새로운 걸 창작하는 재미. 네, 그럴 수 있어요. 504를 사는 사람이면 ISFP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정. 하는 걸 떠나서 인정. 그걸 사는 사람. 맞네. 일단 호기심이 많아. 일단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그걸 살 수 있겠네요. 맞아. 저는 좀 무난한 게임을 골랐는데 좀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는 ISFP가 좀 보드 게임을 막 그렇게 좋아하는 성향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나름 혹시 이유가 있나요? 나름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일단 F가 되게 세게 드러나는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보드 게임이랑 F랑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분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고 그럴 게임 뭘까 하다가 좀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파티 게임 중에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텔레스트레이션 혹은 픽토맨이야. 아하, 그림 쪽으로. 네네네. 워낙에 유명한 게임에서 보드게임 개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막 만화가들이 막이 텔레스테이션 한 적도 있죠, 막. 그쵸. 그 네온비 작가도 네, 맞아요. 본인 만화에서 소개했었고. 이게 약간 기본적으로 그림을 보고 무슨 단어를 적고 그 단어를 보고 그림을 적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 단어와 마지막 단어를 일치시키는가를 보는 게임인데, 이 게임의 재미는 뭐 막장으로 가는 그 그림을 보는 재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되지? ISTP랑 FP랑 이제 차이점은 이제 새로운 무언가가 주어지고 이제 그거를 풀이하는 과정인데 이분들은 이제 풀이가 아니라 나의 감성을 표현인 거죠. 아하, 아하.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예술가적으로. 해서 예. 그래서 제시어가 주어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표현해내는 게 즐거운 거예요. 아하. 내 생각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막 나를 표현하는 그 순간이 즐거운 거죠. 근데 막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막 앞에 나가서 막 이렇게 액션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조용히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하. 약간 뭐 코드네임 같은 게임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그중에서 텔레스트레이션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픽토맨이야나 가장 편안하게 나를, 아니면 뭐 가짜 예술가 같은 게임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거보다는 좀더 텔레스트레이션처럼 내거딱 그리고 그냥 딱 넘기는 그런 데서 좀더 재밌게 즐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방금 들었을 때 확실히 그 가짜 예술가와 픽토매니아에 비해서는 텔레가 조금 더 좋겠다. 아, 근데 왜냐면은 저도 그래서 텔레스트레이션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딕시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직시도 괜찮죠. 컨셉트도 괜찮네요. 컨셉트도 괜찮은데 컨셉트는 상대가 T인데 내가 F면 서로 굉장히 싸울 확률이 높아서 컨셉. 근데 제 생각인데 저는 SP 자체가 좀 자기 개인주의 성향이 좀 강한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개인주의라고 하면 좀 뭐한데, 그러니까 내가 중심인 사람들의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를 표현하는 거, 나의 생각, 나의 어떤 활동 이런 게 되게 좀 포커스에 맞춰져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약간 나쁜 말로 하면 눈치가 없다라던가 아닌가? 신경 안 쓰는 거죠. 아, 그쵸. 내 스타일, 마이 페이스인 거죠. 그래. 눈치를 못 채는 게 아니라 눈치를 아예 고려하지 않는. 그렇죠. 탐험 모험가잖아요. 모험가잖아요. 눈치 봤으면 그런 거 못하죠. 그렇지. 내갈길 간다. 약간 이런 약간 독불장군? 이라고 마이 마이웨이, 웨이, 마이 웨이. 예, 싼 마이웨이가 있기 때문에. 마이 웨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차분한 스타일이 이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ISFP. 아이니까, 제일 조용하고 아이니까. 남한테 이렇게 세게 나가지 않고. 이게 탐험가는 탐험가인데 이쪽은 내적인 탐험가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쵸 그쵸. 예, 감성을 표현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 오, 텔레스트레이션. 일리 있네요. 일리 있네. 설득이 되는데? 그럴싸하죠? 오, 그럴싸하죠? 그럴싸하죠? 이번 준비를 많이 아, 하셨는데? 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나보다 많이 했는데? 나 30분 준비했는데. 한 시간 갔어요?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넘어가시죠. 그러면은, 아,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는 헛소리입니다. 멍멍이 소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즐겁게 즐기시고, 그냥. 주의, 아무 오, 말임. 그럴싸해, 그럴싸해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